네오의 빛, 네오의 꿈, 네오의 자랑! 샤펠리스의 입문반에 장학생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 공부를 하고 있는 아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아카님께서 샤펠리 선생님의 입문반을 다니시면서 장학생이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옛날도 아니고 최근에 네. 실친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학원에 장학생 제도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땐 그거 허상이다.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밥 먹고 나오는 길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장학생 됐다고. 그래서 되게 더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거든요. 이거는 유니콘 같은 거였는데 갑자기 유니콘이 나한테 날아왔네. 유니콘은 실존했네. 충분히 자부하셔도 된다고요? 장학생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열심히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런 예쁜 그림은 나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은 아, 요 아이가 네. 블루 아카이브 캐릭터인 거죠? 네네. 블루 아카이브의 이치노세 아스나라는 캐릭터입니다. 행복사 할 것 같아. 너무 예뻐요. 이 미소에 내가 꾹꾹 죽어버려. 그 아스나의 그 특유의 웃음이 있는데 되게 익살진 느낌이란 말이에요. 캐릭터의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려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즐거운 점이 있을까요? 평소에 오리지널 캐릭터보단 팬아트를 많이 그리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캐릭터에 대한 저만의 해석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해석에 맞춘 구도나 환경 등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그 한 폭의 그림에 완성시켜내는 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게 즐거운 점인 것 같아요. 생각할 거리? 다른 사람은 네. 이렇게 해석하지만 난 또 이런 해석을 또 섞어가지고 나만의 최애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네. 너무너무 즐겁고 저도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석 단계에서 더 철저하게 하려고 조금 신박한 해석일지라도 다른 분들한테 그게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된다면 새로운 그림으로서 와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그 단계에서부터 되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좀 전달력이 있어야 더 기억에 잘 남고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들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이거를 이 캐릭터만 보고 외형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캐릭터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그릴 수 있는 거 진짜 찐 오타쿠만 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게 할... 우리 샤펠리 선생님의 최애 미카 아닌가요? 미카죠, 네. 샤펠리 선생님께서 혹시 그려달라고 하셨나요? 정말 재밌게도 예전부터 계속 미카 그리실래요? 영업을 하시다가 네. 아, 지금은 제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조금 올라오면 제 실력이 올라오면 그때 미카를 그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딱 그때 좀 실력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렸던 미카예요. 그냥 일반적인 자연에서 보는 것보다 뭔가 더 매력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 시선을 확 끄는 요소가 있어요. 그 미카 메모리얼 장면을 좀 해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푸른 달빛 비치는 그거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아, 역시 올해 장학생분들 그림은 볼 때마다 너무 행복사 할 것 같아. 너무 예뻐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림 그리다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까 봤던 그 아스나 그림을 그릴 때 네. 사실 과정도 그렇고 완성 면에서도 저는 완성을 하고 나서도 확신을 못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네. 긴가민가한 상태로 SNS에 업로드를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뿌듯했고 뇌리에 꽂혀가지고 확실히 확신이 안 서도 최선을 다하면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게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 이날 그럼 기분 엄청 좋으셨겠어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분 좋음은 잠깐이고 다음에 그릴 그림에 대한 걱정이 더 커져서 오 마이 갓 여기까지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다음 그림은 더 잘 그려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이 또 있으실까요? 강박이 조금 심한 편이긴 해요. 약간 강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 그림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도 생각은 하는데 너무 심한 강박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그런 적은 있으실까요? 가끔 찾아올 때 되게 크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슬럼프가 오면은 그림을 안 놔요. 아, 계속 그리거든요. 네.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쉬는 거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저 스스로 내 그림에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펜을 내려놓는다는 게 둔하더라고요. 옛날에 슬럼프 왔을 때 막 하루 10시간, 14시간 막 이렇게 해도 그려봤었는데 조금 네. 안 좋은 습관이라서 다른 분들한테는 욕심 내려놓고 쉬는 게 제일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기는 해요. 이게 슬럼프 극복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슬럼프 왔을 때 그림을 놓고 잠깐 쉬고 다시 그림을 봐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있고 또 예쁜 그림 나올 때까지 연구하고 잡고 있다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 때 좀 만족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집착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굳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쉬어요 사실 근데 아 오늘 날이 아닌갑다 하면서 바탕화면에 있는 FPS 그 게임을 켜곤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잡고 있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대단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카님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신이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한다면 어떤 점인 것 같으세요? 수강하기 전에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네. 그런 불안들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느라 오히려 더 이제 그림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은데 수강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그림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빨리 성장하고 한 장이라도 더 그리는 길이라는 거를 깨달아서 무언가 굳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행동도 더 간결해지고 네. 그림 그리는 속도도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는 거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게 작용했네요. 그림이라는 게 그렇게 비교해보면 확실히 많이 달라졌음을 또 느끼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자신감도 더 붙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또 해내게 되면은 또 자신감도 많이 올라요. 계속 그림을 취미로만 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이루고 싶은 그림에 대한 목표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프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돼서 그림으로 이제 먹고 살 만큼의 수익을 내는 건데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장기적으로 간다면 네. 실력을 더 키우고 이론적인 부분도 많이 많이 공부를 해서 정말 나중에는 강사로도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오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로선 좀 막연한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막연한 욕심이라뇨 절대 아니에요. 오늘 처음 뵀지만은 딱 봤을 때 그림에 임하는 자세도 너무너무 좋으셔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 저 너무너무 좋거든요.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 이렇게 학생분들에게 많이 전달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카님의 그림 활동 많이 응원해요. 픽시브 당장 켜서 잘 그리신 분들 그림 한번 보고 비교한 다음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되뇌이고 다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미카 얼굴 보고 힘냈습니다.